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보고 싶은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랄라시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주공국입니다. 수도는 웰링턴이며 2020년 기준으로 인구는 508.4만명입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를 쓰고 마오리족들이 쓰는 마오리어도입니다. 종교의 분포는 5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인류의 발길이 가장 늦게 닿은 나라고 백인들의 이주 또한 가장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물만이 살던 이 섬에 인간의 첫 발길이 닿은 것은 13세기경으로 가장 처음에 들어온 민족은 마오리족입니다. 그러다가 1642년 12월 13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아벌타스만이 유럽인 최초로 뉴질랜드 섬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리족들이 타스만의 일행 선원 4명을 살해하고 타스만은 바로 섬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뉴질랜드가 제대로 탐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스만은 섬에 뉴 제일란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제임스 쿡에 의해서 영국식으로 뉴질랜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1800년대부터 백인들이 뉴질랜드에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고래 사냥꾼, 바다 표범잡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40년 2월 6일에 와이탕이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뉴질랜드의 첫 헌법이자 영국 식민지 뉴질랜드가 탄생한 근거며 마오리족들을 포함한 뉴질랜드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영국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1986년에 영국 의회가 뉴질랜드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뉴질랜드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이 50% 넘지만 면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며 예배를 정기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뉴질랜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파수망으로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70제자를 찾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고 저의 선교 비전은 영어권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두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